평범한 빌라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제 집에서의 제 삶은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빌라 3층에 사는 새댁이 임신을 했기 때문이죠. 새댁 임신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식을 듣고는 축하도 해줬죠. 그런데 본격적인 입덧이 시작되면서 본의 아니게 저희 빌라는 새댁의 입덧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하고 예민한 관계로 옆집뿐만 아니라 1층인 우리 집에서 나는 심한 음식 냄새도 못 견디겠다 이런 거죠. 처음에는 남편분이 직접 찾아와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음식 냄새가 나는 요리를 하면 바로 찾아와요. 꼭 그걸 먹어야겠냐고. 임신한 새댁이 심한 입덧 때문에 고생한다니까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된장찌개, 김치찌개 환장하는 저희 남편은 한 달째 달걀국과 미역국만 먹고 있어요. 삼겹살 한번 구워 먹기도 너무 힘들고요. 이웃을 배려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웃 간의 배려는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와, 이거 어려운데요.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웃의 그 입덧 때문에 식단까지 모조리 바꾸게 되고 이제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겪고 있는 고민에 관련된 사연인데요. 네. 우리 채팅창에는 어떤 의견들을 주셨는지 볼게요. 네, 나리나리님께서 냄새도 임신할 때 정말 예민하긴 해요. 맞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예. 아나운서 갤러리님께서는 그건 상대 부인의 탓이죠. 라고. 네. 네. 그 하예진님께서도 그래도 남의 집 냄새까지는 관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와라 하늘별님도 냄새 입덧 안 해본 거 아니지만 다른 집 음식 냄새까지 뭐라 하는 건 좀 그렇다. 네. 일단 저기 사연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마음이 붙으신 분들은 예. 입덧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힘들다. 그만큼 약간은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고은이 엄마님은 저도 열 달 내내 하셨대요. 입덧을 열 달 내내 하는 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저는 임신했을 때 그 밥솥에서 밥이 되는 냄새 있잖아요. 저는 밥에서 냄새가 나는 줄도 몰랐는데 그 냄새만 맡으면은 그런 주부들 많아요. 맞아요. 입덧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는 냄새가 있는지도 몰랐던 음식들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들도 많이 입덧을 경험했는데 저도 제 친구 정말 민감하지 않고 둔한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임신을 하더니 어느 날 저랑 같이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구토를 하는 거에서 왜냐고 그랬더니 저기 100m 앞에 있는 사람이 한방 샴푸를 썼다고. 한방샴푸 냄새에는 갑자기 구토가 맡아지지 않던 냄새가. 그래서 걔는 원래 냄새를 잘 못 맡는 애였거든요. 근데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